오늘 이제 세 번째 향설의 서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여러 번 공지해드린 것처럼 임상응양연구소 소장이신 최한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 토론자로는 저하고 그리고 교육수련부장이신 박지원 교수님께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지금 최한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라이드를 주로 이제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고, 중간중간에 Q&A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한준 교수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형외과 최한준 교수입니다. 향설의 서재 제세 번째 시간이고요. 데일 카네기의 나의 멘토 링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남자 교수님들이 많으시니까 화장실 앞에 써 있는 명언들이 좀 있습니다. 남자는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뿐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링컨의 명언들이 간혹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링컨의 명언 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책을 좀 읽고 다른 뭐 위키페디아나 여러 가지 야사들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링컨처럼 한번 살아보자 해서 한 며칠 살아봤고요. 그중에서 괜찮은 명언들 몇개 소개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기회라는 말이 링컨의 명언 중에 있습니다. 나는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또 표현이 있었는데요. 미래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에게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에 하루씩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미래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거나 또는 너무 수자들 없이 이제 긍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 미래는 한번 오는 것이니까 좀 값지게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도 좀들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명언 중에 성공에 대한도 언급이 있었는데, 성공하겠다는 당신 자신의 결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라는 명언이 제가 제일 그래도 좀 뜻깊게 마음속에 새겨졌던 명언이었고요. 소통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명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내 시간의 3분의 1을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생각하는 데 쓰고, 나머지 3분의 1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데 씁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참 저도 잘안 지켜진 소통의 방법인 것 같고요. 저도 새끼 보직자로서 좀 열심히 한번 소통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원장님이 이제 하셔서 교보문고에 저희가 책을 빌려볼 수 있는데, 링컨의 명언이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서 빌려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들 가지고 계시는 데일 카네기 나의 멘토 링컨이라는 책이고요. 이게 아마 파란 글씨가 잘안 보이실 텐데, 원전은 링컨 디 언노운입니다. 데일리 카네기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링컨의 사진은 유명한 사진인데, 암살되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고, 여기서 보면 유리가 이렇게 긁혀있는 사진이 보이는데, 이게 깨어진 초상인가, 이렇게 깨진 유리 초상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사진이 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라고 하신 분이 다른 링컨에 대해서 많이 또쓴 책이 있고요. 또 다른 또 달리 해석되는 링컨에 대한 여러 가지 위인전이나 전기들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에 대해서 이제 저자에 대해서 좀 봤는데, 1888년 미국 미주리에서 태어난 이제 가난한 농부의 아들 태어나신 분이고, 뭐쭉 이제 사범대를 졸업하시고 교사, 세일즈맨 등뭐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고, 그 뒤에 은퇴하고 이제 연설 및 강의, 대화기법 등을 뭐 연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데일 카네기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나중에 저희 향설의 서재에서 기회가 된다면 여기서 보면 데일 카네기 인공관계 논의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번 읽어봐서 같이 디스커션하거나 토론해도 충분히 좋지 않은 책일까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링컨의 백악관 공식 초상화 사진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보면 항상 밝은 사진보다는 좀 우울한 사진이 많지 않나.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링컨이 상당히 우울한 일생을 좀 보낸 것처럼 많이 묘사가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1809년에 켄터키주에서 태어났고요. 가난한 농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토마스 링컨 되겠고, 역시 그 자식한테 대물림해 줄 수밖에 없는 직업이 목수여서 아들이 목수가 되길 바랬으나, 링컨은 그거를 극복하려고 했고 변호사가 됐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일리노이주에서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을 합니다. 그 뒤로 이제 공부를 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요. 그러면서 정계에 입문하게 돼서 1861년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저도 이과하고 이제 하도 공부를 하고 논문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 그림 위주로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파트별로 해서 주장하는 데일 카네기가 주장하는 내용이 뭘까 해서 보면 이 책은 파트가 네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링컨의 어린 시절에 대부분 나와 있는데요. 자기 개발에 매진한 링컨에서 노력의 중요함을 배우다 라는 화두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링컨의 청년기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링컨은 성공을 배우다. 세 번째는 링컨이 이제 정계에 입문하면서 이제 중년에 들어가면서 남부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에게서 리더십을 배우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죽은 뒤에서 존경받는 링컨에서 위대함을 배우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메시지를 데일 카네기는 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Q&A 시간입니다. 그두분 토론자를 박정은 선생님, 백무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링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또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추천을 하면서 이제 했던 거는 아까 지금 교수님이 쭉그 경과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저도 데일 카네기 책을 먼저 읽었었거든요. 그 인간관계론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링컨을 제일 존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쓰셨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링컨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책을 제가 추천하고 읽게 됐는데 생각나는 거는 제가 이제 이 책뿐만 아니라 링컨에 대해서 다른 책도 몇권더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평가할 때 링컨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링컨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링컨은 이제 링컨에게 물어봤을 때 링컨 하시는 말씀은 자기는 이렇게 자기한테 주어진 그냥 하나의 일을 완수하고 또 일이 주어지면 또 완수하고 또 완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해나가다가 보니 어느 순간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그 글귀를 봤는데 저는 링컨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적을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적, 생애의 목적을 나는 위대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맡겨진 그런 작은 일들을 잘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시게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링컨에 대해서.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링컨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저는 키워드. 질문이 아까 링컨 어떤 게 떠오르냐고 그러셨는데 링컨이 제가 군의관 때 이제 누가 책을 줘서 링컨에 관련된 짧은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지금 물론 이제 부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한 가지는 저는 이제 링컨 부인이 뭐 굉장히 독특한 분이잖아요. 메리 토드 링컨이. 근데 나만 이렇게 와이프한테 혼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부부싸움 하느라 왜 이렇게 많이 참고 제가 참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때 링컨이 이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그렇게 막 쫓겨나고 막 그래서 뭐 집에 못 들어가고 친구 집에서 자고 막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이렇게 모든 걸다 갖춘 사람인 것 같아도 그런 좀 불우한 면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뭐 농담 반 진담으로 이제 가정적인 그런 거를 이제 보여드렸지만 링컨 자서전 읽다 보면 링컨이 이제 긍정하는 방법과 뭔가를 이렇게 노 거절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단편적으로 본인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런 이 장관이라도 전쟁 중에 이제 그 장관을 재신임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밑에 있는 의회가 막 충돌하고 그럴 때 링컨이라면 저 같은 소시민이라면 나 같으면 이 사람이 나 평소에도 싫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일도 링컨 이제 와이프한테 하도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런 건지 이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이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냉철하고 어찌 보면은 또 군인들이 자기 뭐 사적인 막 그런 부탁을 해오고 그럴 때도 밑에 있는 육군 장관이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사정 고려해주면 우리가 군대를 통솔하지 못합니다라고 강하게 건의를 할 때도
링컨은 한없이 또 굉장히 정말 자상하고도 또 어찌 보면 이 군대의 규율을 막 무너뜨린다고 밑에 사람들이 건의할 정도로 자기 밑에 사람들의 그런 사연 하나하나를 또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나약한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 나라의 연방을 위해서 자기는 일을 한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전쟁을 일으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연방을 위해서 전쟁을 했고 나중에 이제 유럽이 남부 쪽을 들까봐 그거를 전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제 금기시되는 그런 이 노예제라는 그런 뭔가 이 도덕적인 결함을 남부 쪽에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이거를 노예 폐지가 된 거지만 사실 링컨은 어떤 조직의 리더로서는 그 조직에 나아갈 방향이 본인의 이런 감정적이거나 이런 동요 없이 냉철하게 판단을 했던 사람이다. 굉장히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박정은 선생님은 잘만 하면 대통령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쵸. 와이프는 좋대요. 그 제가 아는 링컨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링컨은 미국에서 처음 암살된 대통령 1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연수 갔을 때 동부토호를 갔었는데요. 동부토호로 가게 되는 링컨 메모리얼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지도입니다. 근처에 뭐 매스컴이 이럴 때 동부토 빡세게 돌면 다볼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제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링컨 하면 뭐가 생각나? 그랬더니 5달러 이러더라고요. 연수 가서 돈에 대해서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달러 표지 모델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키워드는 사실 두 분이 되게 진정하게 말씀하셨는데 종합형을 얘기해 주시고 저는 좀 심플하게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고요,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가봤습니다. 가서 이제 제 어렸을 때, 2018, 19년도 제 딸인데, 그 4월 1일에 갔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때 요, 보시면은, 요기 이제 그 약간 그 호수 같은 게 있죠. 이 주변에 벚꽃이 핍니다. 3월 말, 4월 초, 그렇게 해서 4월 초 해서. 근데 좀 불행하게도 이제 가이드가 말하기를, 이게 유전자를 검사 DNA를 벚꽃을 봤더니 제주도 왕 벚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일본이 미국한테 헌정하는 그런 나무를 심어줬는데 우리나라 제주 벚꽃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픈 현실을 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개발에 매진한 링컨에서 노력의 중요함을 배우다. 그래서 보면 사진들이 나와 있고요. 이 링컨의 사진들을 보면 게티스버그 초상이라 되어 있는데 링컨의 한쪽 얼굴에 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성형외과 의사니까 왜 흉터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파트 1을 읽다 보시 파트 1이니까 1에 나오는데 와이프가 성격이 대단해서 커피를 얼굴에 확 쏟아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서 화상을 입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이렇게 초라한 집에도 링컨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링컨의 직계조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링컨의 어머니가 쉽게 말하면 그 원래 이제 서출 그러니까 선녀죠. 그래서 그냥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농장주의 어머니가 만나서 그냥 딸이 나온 게 이제 링컨의 아버님이신 거 링컨의 어머니고 하지만 링컨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배경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귀족 출신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랜시 링컨인데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가 두 분의 링컨은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9살 때 어머니가 우유병이라고 하는 거를 겪으시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인디애나의 오두막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그 유년의 어렸을 때 시절은 노예 생활보다 더 끔찍한 그러니까 되게 부유하지 못하고 남노한 생활을 했다는 게 나중에 노예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큐가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학교를 거의 못 다녔고요, 링컨은. 그래서 다해서 12개월을 못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챕터 3을 읽어보면 링컨이 학교 다니면서 뭐 이렇게 종이도 없어서 나무 판때기에 글을 쓰기도 하고 남의 책을 빌려서 계속 읽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25년 동안 독서 열정을 보였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 굉장히 이제 뭘 알고 싶어 하는 그런 학문적 욕구가 뛰어나셨던 분인 것 같고요.
항상 위인전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나옵니다. 첫사랑은 항상 이루어지지 못하듯이 그 링컨이 러틀리지라고 하는 여자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공개된 사진이 여기 보시면 나중에 그 박지원 선생님 말씀처럼 매드 토드보다는 굉장히 도시적이면서 이쁘신 분인데 마지막 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앤과 만나서 링컨이 잘 됐다고 하면 링컨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링컨이 좋아했던 책은 번스와 색스피어의 글이나 그런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두 분의 또 가장 큰 링컨 공통점은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의 독학 대통령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7대 앤드류 잭슨, 뭐 8대 마틴 밴 뷰런, 그다음에 13대 밀러드 필모어, 그다음에 네 번째가 링컨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항상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앤 러틀리지가 죽게 됩니다. 죽게 돼서 이제 링컨은 실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든 이제 링컨이 공부하고 지내다가 여러 가지 직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에 대한 어떤 뭐 배에 대한 일을 하면서 노예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들을 변경하면서 이제 변호사 일을 시작하시게 되고요. 드디어 이제 메리 토드가 나오게 됩니다. 메리 토드가 약혼하기 전에 뭐 줬던 시계라고 해서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이 됐습니다. 사실 메리 토드와 링컨이 결혼하기로 했었는데 1841년 1월 1일인가 뭐 하기로 했었다고 됐었는데 메리 토드는 사실은 굉장히 귀족적인 집안, 프랑스 쪽의 귀족적인 집안이고 말 그대로 링컨은 조폭 없는 그냥 거의 그냥 일반 사람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의 그런 기울기 때문에 많이 싸우고 문제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메리 토드는 사실은 굉장히 야망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세게 생기셨죠. 그래서 이 메리 토드가 뒤에 나오겠지만 정치인들을 만나서 자기는 대통령 연보인이 되겠다는 굉장히 큰그 꿈을 키우시고요.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메리 토드와 결혼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링컨은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나타나질 않고 도망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결혼하지 안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1년 정도 지나고 다시 만나서 메리 토드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지옥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에서 참 감명 있게 봤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지옥으로 간다 생각하지 이러면서 근데 왜 메리 토드와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안 좋았는데 왜 결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두 번째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챕터의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그 출생과 가문 여기 보시면 이게 토마스 링컨이고요. 첫 번째 엄마인 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링컨은 어렸을 때 링컨은 9세의 링컨은 옆에 계신 사라 존스턴이라고 하는 그 새어머니가 잘 키워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언급이 많이 돼 있지 않지만 이 책에서는 이 사라 존스턴이라 하신 분이 굉장히 링컨의 유년 시절을 잘 보냈을 때 노력하고요. 링컨은 말에 나와 있듯이 자기 어머니를 굉장히 존중하고 어머니가 이제 많이 키워주셨다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 토론자 두 분께서는 이 챕터 1을 읽고 어떤 걸좀 느끼셨을까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도 지금 그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이제 결혼 생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서술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도 사실은 링컨이 굉장히 링컨 부인이 악처라는 거는 조금 예전부터 좀 들어서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그 특히 이제 결혼하게 됐던 이 지금 이 부인과의 어떤 그 문제 이런 걸 이제 알게 되긴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다른 책을 읽어보면 그 링컨 부인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책도 사실은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썩어뭐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악천은 아니었고 또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 정치가로서의 링컨에 대한 내조는 굉장히 잘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그런 책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여기 나와 이 책을 쓰신 이 카네기라고 하시는 분은
링컨의 어떤 그 우울증이나 아니면 링컨이 좀 이렇게 그 굉장히 내적으로 침잠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된 것들이 이런 부인의 영향 탓도 많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백악관에서 약간 그 행복하지 못했던 그런 백악관 생활도 이 부인과의 관계 탓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점도 있었겠지만 정치가로서의 링컨은 또 나름 그 부인의 내조를 많이 받았다. 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뭐 저도 뭐이 챕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조금 재밌는 사실을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율곡 2 아시죠? 율곡 2 하면 엄청 유명한 천재 대학자의 아주 거의 성인급이신데, 율곡 2의 그 부인도 거의 메리토드급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막 부직갱이로 때리고 막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악처였지만,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당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구전되어 오는 얘기들이고, 메리토드 역시 뭐 부부간의 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메리토드가 그렇게 했던 행동을 보고 이제 후세에 이제 링컨이 예, 암살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메리토드가 사실 그 영국도 가자고 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런 파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누구를 초대했는데 못 온다고 하니까, 그 사실 그 포드극장에 초대됐던 추가로 그 육군 장군도 있었고, 뭐 무슨 국무장관도 있었는데, 그 와이프들이 메리토드를 싫어해가지고 안 가는 바람에 그 남편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이 미국 사람들의 원망과 분노가 다 이렇게 포함이 된 이런 서술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이 챕터에서 저는 이제 너무 처음부터 링컨의 삶을 이렇게 보면, 사람에 대한 이런 이 사랑과 이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 그리고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힘들게 그 남매가 그 오두막집에서 자라고 자기 어머니가 어려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사람에 대한 애틋함과 그런 사랑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몸에 뱉고, 그걸 통해서 인격이 삐뚤어지지 않고 이런 사람을 조금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격체로 자라남게 된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바탕이 돼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나중에 나오는 챕터에 링컨은 자기가 무슨 결정을 하든 자기는 정말 옳은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들은 뭐 다소 뭐좀 결론이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뭐 낙선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그 근본의 소신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또 사람을 중하게 생각하는 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지금 다음 챕터부터는 사실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기에서 중년기로 넘어가는 이제 파트 2가 되고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링컨에서 성공을 배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링컨의 집입니다. 그래서 링컨의 집이고 이건 백악관이고요. 그래서 불행한 결혼의 시작이 두 번째 챕터 첫 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메리 토드는 이제 링컨을 성가시기가 괴롭히고 불행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링컨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라고 도망갔던 거는 그거는 평생 원죄로 남아있는 거고, 그 뒤로 메리 토드가 사실은 조금 바꿔주려고 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으려고 쉽게 말하면 그걸 거부를 많이 했죠. 심지어 이제 변호사로서 집도 이제 월급도 많이 안 벌어다 주니까 집도 사실은 메리토드가 그냥 건설해서 그냥 뭐 설계해서 했다는 그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런 게 언급이 돼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겹치는 내용이 경제적 갈등을 겪습니다. 이제 그래서 링컨은 단순히 메리토드만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편하게 했던 거 아니라 같은 동업자들한테도 불편하게 했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민선 변호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도의 링컨은 변호사로서 수임료를 적게 받고 좀더 아래 좀더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던 일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읽다 보면은 좀 미국의 역사, 그다음에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미국 전체를 생각해서 이 책을 이해하면 안 되고요. 독립 당시 미국 영토 요 일부분 동구의 일부분이 이제 미국 영토다 하는 걸 알고 지금부터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으시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챕터 1, 2, 3에서 비참한 과정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아마도 이 데일 카네기는 링컨을 멘토로 삼았기 때문에 링컨 빼는 거다다 부정적으로 좀쓴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링컨이 그 부인 때문에 두통거리도 있고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건 집에도 안 들어가고 뭐 하여튼 친구 집에 살고 하여튼 뭐 밖에서 좀 돌았던 그런 게 보이고요. 일단은 뭐 정치가로서 이제 링컨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민선 변호사 비슷하게 일을 하시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사람들 도와주겠다 해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멕시코의 전쟁을 약탈과 살인, 강도짓이라고 불명예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테리토리 쪽, 이쪽이 이제 미국이 이제 멕시코를 공격을 해서 텍사스 요 인근하고요, 캘리포니아 요 인근을 해서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는 전쟁을 가지고 이제 링컨이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불행한 링컨의 가족이 챕터가 여러 개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링컨은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 로버트 토드 링컨만 살아남고 나머지 세 아들들은 뭐 폐결핵이나 그냥 단순 열병이나 또는 급사를 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가족사가 이렇게 좀 불행하거나 조금 복잡할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게 뭐 영화를 만들어주면 링컨의 가족들은 참 드라마 같은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장을 보면 재기냈지만 또다시 막고 실패. 뭐 그래서 그 멕시코에 대한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발언을 해가지고 정치적 자살이다. 정치적 자살이 돼서 링컨은 또 상원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발표를 하는데 링컨 옆에 이 중요한 분이 나옵니다. 더글라스라고 하신 분이고요. 스테픈 더글라스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그 메리토드의 첫 번째 남자. 메리토드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대통령 영분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했던 그분입니다. 계속 이분이 계속 뒤에서 언급이 나올 거고요. 하지만 이 더글라스에게 일리노이즈 상원 선거에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링컨은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양당 체제로 돼 있는데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민주당이 있다가 민주공화당이 이렇게 민주당과 금융공화당으로 친직순 반직순파가 분류가 되고요. 미국은 또 희그당이라는 게또 만들어졌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화당으로 이제 링컨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가게 되는데 그 먼저 나가려던 사람이 여기 24대 국무장관 되는 윌리엄 스워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장관 이분이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나오려고 했으나 이 밑에 사람들이 워낙 이분 자체가 뭔가 비리라는 비리 또는 문제점들 또는 성격상의 문제에서 공격을 하게 되고 운이 좋게도 그 선거가 그 인쇄상의 문제인가요? 그래서 딜레이가 되면서 운이 좋게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돼서 링컨이 뽑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그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난립을 했다고 하고요. 민주당이 분열되는 바람에 그 운이 좋게도 링컨이 공화당 대표로 돼서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 현재의 그 대통령 선거 마찬가지로 표차가 되게 적게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표 됐을 때 압도적인 표가 아닌 거는 보통 그 반대파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읽다 보면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많이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데 미국 역사를 미국의 연방 자유주의하고 연방 노예주의를 나눠서 이걸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던 거고 이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쟁의 조짐이 생겨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워싱턴 입성을 하자마자 남북전쟁이 시작하려고 하는 거 있고 이 링컨은 신기하게도 그 계속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대통령 취임식에 들어갈 때도 분장 변장을 해서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간상에서 좀 빼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란 거가 이제 이것 때문에 남북전쟁이 반발하는 건데 이게 이제 스테판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
자유주냐 노예주냐 선택할 때뭐 법으로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주민 투표 때문에 분열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는 캘리포니아주 볼룰러시가 생기면서 캘리포니아 연방 들어오면 이제 그 일리노이즈 쪽으로 철도를 놓고 하는데, 이런 상업적인 서로 그 노예주와 자유주의 그 연방들의 어떤 입공관계가 시작돼, 남북전쟁이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이제 이번 챕터를 마치고 상의를 드리면, 이분이 그 스테판 아놀드 더글라스라는 분이신데, 링컨에 대해서 굉장히 링컨과 계속 상대적으로 그냥 적수입니다. 적수여서 뭐 링컨한테 공격을 계속 하고 링컨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제가 봤을 때이 챕터에서 가장 큰 거는 링컨이 대통령이 되나 굉장히 링컨은 우울해졌다, 우울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데일리 카네기는 굉장히 강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제도를 링컨이 뭐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런 컨트로버시가 많더라고요. 그때 거기에 대한 견해가 많고, 심지어 여기 있지만 그 경제학자 토마스 딜런 앤조는 전략적 독재자고 링컨은 노예제도를 반대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두분 토론자께서 이 챕터 읽고 나서 혹시 감명 있게 읽은 부분이나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노예제도에 대한, 그리고 이제 남북전쟁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아까 박재홍 교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거하고 저하고는 조금 제가 이제 다른 뭐 책이나 이런 걸 읽고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링컨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남북전쟁을 불사하게 된 이유는 물론 연방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저변에는 역시 그 노예를 해방시켜야겠다고 하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다른 책에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읽었던 거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이제 근데 링컨이 노예방을 이렇게 내세우기도 하면서 또그 연방을 존속시키는 거를 또 그걸 더 많이 더 얘기를 했냐 하면 사실은 그때 미국의 국민들이 오히려 노예 해방보다는 연방을 더 유지시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다고 해요, 백인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전쟁으로 끌고 갈 만한 동력이 사실은 자,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흑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자라는 것보다는 자,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하는 게 처음에는 더 좋은 방법이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제가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남북 그 연방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 무르익어 가고 또 여러 주위에서 여건이 이제 성숙이 되면서부터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를 이제 내세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링컨은 물론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긴 했지만 또그 저변에는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그 저도 부원장님 의견에 뭐큰 이견은 없고요. 그냥 링컨이 그런 굉장히 우유부단한 것 같지만 정치 고단수였던 거죠. 그 뭔가 이게 좀한수 건너를 볼수 있는 훌륭한 맞아요. 정치인이다 그런 데 이제 아마 의견을 같이 하고요. 또 부원장님이 이렇게 거의 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뭔가 재밌는 거를 말씀드리는 역할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윌리엄 아놀드 더글라스 이분이 키가 160이었고 링컨이 190 몇인가?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맞대서 쓰려고 하면 더글라스 좀 떨어져 쓰고 싶어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더글라스라는 어찌 보면은 이그 메리 토드도 더글라스를 더 처음에는 자기가 워싱턴에 입성할 수 있는 좋은 남편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더글라스는 야심찬 정치가였고 이 아브라함 링컨은 굉장히 이제 촌뜨기 예전에 우리 몇년 전에도 이런 대통령 우리가 한번 모셨지 않습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처럼 배경이 이렇게 훌륭하지 않은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컸던 이유는 더글라스와 뭐 열띤 논쟁과 뭐 그런 경쟁을 통해서 이 링컨이 이제 훌륭하게 지명도가 높아진 거죠. 그리고 링컨은 이 더글라스와의 그런 경쟁을 통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된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뭐 그런 문장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윌리엄 스워드가 사실은 이제 링컨을 되게 무시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링컨 앞에서 모욕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윌리엄 스워드가 사실은 링컨의 국무장관으로서 유명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 알래스카를 사자고 했다가 알래스카 샀다가 미국 사람들한테 욕 엄청 얻어먹고 당대에는 완전히 그냥 나쁜 놈 소리 듣다가 지금은 이제 후세 미국인들한테는 와 그때 그 신의 한 수였어 이렇게 말했던 그 국무장관 링컨 사후에 일어난 일인데, 알래스카를 샀던 결국은 장관이 스워드고, 링컨은 그 당시에도 스워드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느냐 저렇게 막 대놓고 하는데 당신이 좀 뭉개버려라 이렇게 표현해도 링컨이 그랬답니다. 우리에게는 스워드 같은 뭐 그런 이 판단과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아까 초반에 제첫 질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링컨이 그런 이 사람들을 채용하고 자기 밑에 이제 일을 하고 할 때도 굉장히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믿는 좀 그런 지도자로서의 신의를 보여줬고요. 또한 명이 이제 뒤에 또 나오실 것 같은데 그랜트 장군 얘기도 나오죠.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챕터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남북전쟁이 반발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에게서 리더십을 배우다 라는 제목이 됐었고요. 여기 보시면 뭐 링컨이 뭐 노예해방 선언을 했던 모습, 백악관에서 신년 축사를 했던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토드는 이제 결국 꿈을 이룬 거죠. 그래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고 본인이 영부인이 된다는 거를 뭐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제 남북전쟁을 하면서 연방의 이제 그 군인 대표로서 그다음에 이제 장군을 뽑아서 하고 싶은 링컨의 생각은 여기 나와 있지만 그이니 장군을 좀 뽑아서 연방의 좀 대표 장군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결국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니 장군 자체는 노예제도를 반대하지만 출생 선분이 버지니아 남부 출신이기 때문에 남부군으로 가서 훈련을 활약을 하시게 됩니다. 그 남북전쟁이 드디어 시작을 했고요. 뭐 40만 명, 60만 명 이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링컨은 총사령관을 임명을 하고 싶은데 결국은 로버트 리를 남부에 보내고 남부 연합에서는 제퍼슨 데이비드 대통령을 추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 연맹의 대표 주자로는 링컨 대통령, 그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랜트 장군이 마지막에 승리를 이끌어내게 되죠. 그 처음으로 발탁된 장군으로 사령관은 맥클렐란이라는 분이신데 되게 우유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 처리가 좀 늦고 뭐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그 장관들이 나오십니다. 이분이 맥클렐랜인데 그한 번씩은 링컨은 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용, 그 다음에 그 자기에 대한 많은 비판과 그런 것들이 있어도 좀 참아줄 수 있는 참을성의 정치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은 그거 같습니다. 다 알고 있고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 번째 챕터는 이제 남부전쟁 중에 그 아들 윌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제 링컨한테 가장 큰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더 우울해지고 4년 이상의 남부전쟁으로 우울한 데다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게 돼서 링컨의 감정 상태는 최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사령관들이 교체되는데요. 존 퍼브, 조지 미드, 그래서 하도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사실 검색을 다 해서 여러분들 공유를 하는 거고요. 아까 박정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각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다 생긴 것들이 참 고약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스워드도 스탠턴도 스캇도 다 사실은 각자 정치를 하고 링컨에 대해서는 반대표나 무조건 반대 아니면 반대를 했던 그런 분들인데
결국 링컨은 이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가 사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링컨 말고는 다 부정적으로 표현을 좀 하시는 게 있어서 이분들이 참좀안 좋게 묘사된 것들 좀 있고요. 각자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일을 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노예해방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각에서 하시게 되고 그 노예해방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여파가 이제 따라지죠. 그래서 링컨은 노예해방 선언으로 350만 노예들을 해방시켰고 하지만 백인 위주의 사회에서는 이 해방 선언을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공화당에 자기가 속한 그 공화당의 상원들조차 다 반대를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링컨을 암살하겠다든지 뭐 링컨에 대한 나쁜 것들이 많이 이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게티스버그 전투는 항상 유명한 우리가 이제 저는 수능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성문 정원용어 기본 용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성문 앞에서 제가 링컨의 그 명언들은 성문 기본 용어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었던 것 같고 게티스버그 연설은 제 기억에는 성문 종합 용어 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읽어 보셨을 텐데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예, 이런 게 여기서 이제 게티스버그에서 2분 스피치를 하셨고 사실은 링컨은 초청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링컨 앞에서 발표를 하셨던 분이 한숨에 2시간을 발표를 연설했던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에드워드 에버렉이라고 이렇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약간 목회자라고 하시고요. 굉장히 좀 뭐라 그랬죠? 좀 성격이 강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게티스버그 연설을 했었고 게티스버그의 연설은 아직도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 메모리얼에 가시면 그 한쪽 벽에 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나왔던 2분 스피치가 그대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남북전쟁이 4년 이상 되고 있는데 그 많은 지휘관들이 다한 번씩 그걸 참아주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듣고 이랬었는데 결국 그랜트라고 하는 그 훌륭한 분이 나오시게 됩니다. 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결국 18대 대통령이 되시고요. 결국 미국은 중임제니까 대통령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좀 불안한 승리를 해서 결국 승리하게 된 원동력은 남북전쟁의 승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예, 그래서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홉 번째 장에 나오는 거는 이제 남북전쟁을 끝을 내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버트니 장군이 그랜트한테 항복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쉽게 말하면은 뭐 병사들이 갖고 있던 말도 네가 타고 가라. 그 다음에 로버트니는 남북 그뭐 남쪽 남군 쪽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관용의 정치를 펴셨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데일 카네기는 항상 챕터들마다 링컨의 가정생활을 불행했다는 일을 계속 이렇게 적어 놓는 게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대통령에 대해서 훌륭한 정치를 할수 있었던 건 매드토드의 힘이 세지 않았나 결국 그렇게 되고요. 결국 링컨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5일째 아까 박정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 포드 극장에 영국을 보러 가서 저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당시 암살 대상자가 세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 말고도 더 앤드루 존슨이나 윌리엄 스워드 윌리스 그래도 장군이었는데 그 메리 토드가 또 세상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들을 살린 거죠. 결국은 두 분의 대통령을 와이프들끼리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가서 다행히도 총에 안 맞았다는 그런 야사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좀잘 전쟁이 종료되고 좀 미국을 좀 크게 하고 연방을 단단하게 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지만 5일 뒤에 총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다음 날 돌아가시게 되죠. 자,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사실 저희 국사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 국사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사실 남부는 그 농업 위주의 사회였고 뭐 면화나 밀이나 이런 것들 재배하는 그런 농업 위주고 공부를 해보니까 제퍼슨주의가 만연했다고 하고요. 북부는 반대로 상업과 금융 뭐 위주로 돼 있어 해밀턴주의여서 이것들이 서로 상충이 돼서 문제가 발생된 게 남북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결국 이 책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링컨은 참을 수 있고 관용을 베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폈기 때문에 결국 후세대한테는
훌륭한 업적으로 인정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링컨, 여기 이쪽에서 링컨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조한준 교수님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링컨이라고 하는 분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 위대한 그런 점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참을성이기도 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도 계속 상대방들이나 자기 심지어는 자기 적이라고 생각되는 분 이런 분들까지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러한 어떤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부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사실은 남부가 어떻게 보면 반란이잖아요 반란이 북부 입장에서 볼 때는 반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복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끌어안고 이렇게 갔던 그러한 것들이 아마 오늘날의 위대한 그런 미국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인들의 사랑을 지금까지도 계속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링컨에 관한 책에서도 조금 읽으면서 감명을 받았던 거는 특히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그랜트 장군의 그 링컨에 대한 굉장히 존경 그런 것들이 다른 책에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굉장히 존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굉장히 이해를 많이 했고 링컨이라는 분에 대해서 그란트 장군이나 그리고 또한 분의 장군이 셔먼 장군이라고 또 이렇게 여기도 아마 나올 텐데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 이런 부하들 또 부하라기보다는 이제 조력자겠죠. 동역자 조력자들이 굉장히 링컨을 존경하고 그분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또 남북 전쟁이 승리를 할수 있었고 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승리해서 그냥 남부로 그냥 폐허로 만든 게 아니라 다시금 남부를 이렇게 재건해서 오늘날의 위대한 미국을 이루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배경이 됐다는 생각을 하면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링컨 대통령의 어떤 그 위대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원장님 말씀에 조금 더 제가 또 야사를 곁들여 보면 그 장군 얘기들을 안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랜트 장군 뭐 책에 나와 있듯이 뭐 가죽 제품을 만들어 팔던 배경도 있고 뭐 웨스트포인트를 나오긴 했지만 조금 이제 신분이 이렇게 높은 분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중용되지 않다가 그랜트 장군을 이제 링컨이 이제 귀하게 쓴 거는 다른 앞에 나왔던 맥클렌이나 아니면 다른 뭐 블라블라 장군들이 다 이제 본인에 대한 그런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읽어보면 뭐 자기 자신이 불리하면 공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제일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그랜트는 중간에 이제 승전 보고를 하고 오고 뭐 이제 메리토도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연회에 와줄 것을 얘기하니까 그때까지는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었는데 내가 관료들도 그랜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가 이런 하룻밤에 몇천 달러를 쓰는 연회에 지금은 쓸 시간이 없고 빨리 전장으로 가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서 갔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링컨이 거고 아, 이 사람은 나중에 중하게 써야겠다 하고 이제 신의를 갖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 장군 얘기를 이제 보면서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리 장군은 굉장히 전략가이고 군인으로서는 훌륭한 흠잡을 데 없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리 장군이 이제 포토맥강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자고 있는데 패전하고 도망가는 와중에도 병사들이 이제 발걸음조차도 살금살금 그 앞에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리 장군을 깨우고 싶지 않아서 그 정도로 부하들의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는 훌륭한 장군이었고 링컨 역시 리 장군을 포섭을 하려 했습니다. 리 장군은 우리가 다뭐 아시다시피 남군의 이제 장군으로 나중에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는 노예 반대론자였습니다. 근데 리 장군이 속한 그 고향이 버지니아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버지니아주를 탈퇴하는 게 싫어서 자기는 남군에 간 건데 결국은 이제 남군이 패하고 패전 장수가 되고 그 가치관조차도 이제 이 노예제를 찬성하는 사람처럼 이제 후대 얘기가 전해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조건이 좋고 능력이 출중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목적이 잘못되면 이 리장군처럼 그렇게 패전 장수가 되고 영원히 씻지 못할 오욕이 되는 거고요. 그랜트 장군처럼 험불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공격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사람은 나중에 대통령까지 하게 되는 걸 봐서 결국은 누군가 나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승부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그건 나중에 후대에 남는 그런 큰 명성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아까 최한수 선생님이 궁금해하셨던 데일 카네기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이분이 멘토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 메리토드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 데일 카네기도 가정이 불우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링컨 보면서 괜히 이제 그뭐 위로를 삼고 싶어서 이 책의 끝까지 메리토드가 나와서 뭐그 얘기는 여기서 더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네. 네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이제 마지막 챕터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음모론이 나옵니다. 음모론. 그래서 존 윌크스 부스가 링컨을 저격을 했는데 음모론 중에 하나는 링컨의 흑인 투표권 연설에 반대하고 그리고 암살을 시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챕터로 가겠습니다. 죽은 뒤더 존경받는 링컨에게서 위대함을 배우다. 그래서 링컨이 이때는 이제 열차로 운행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장례식에 열차를 통해서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 부스는 사실은 이제 도망을 가서 버지니아 가서 갤럽함인가 여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음모가 있는 존 윌크스 부스는 이제 뭐이 책에서는 그냥 액터였고 그다음에 잘 인정 못 받고 그래서 이제 관종 역할을 하려고 그냥 자기가 눈에 띄려고 저격을 했다고 돼 있으나 야사에서는 또 그렇게 안 나와 있고 부통령이 존 윌크스랑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신기하게도 여기에 이제 마지막까지 생존한 그 링컨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링컨이고 그리고 하버드 나와서 일리노이주에서 그 저기 변호사를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시는 분인데 이 여기 보면은 그존 윌크스 부스의 형입니다. 형이 이또또 다른 책을 보면 링컨의 아들 로버트 링컨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돼서 이두 형제의 또 기구한 운명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메리토드가 또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링컨 부인은 결국은 이제 뭐 끝까지 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했으나 세상이 안 도와줘서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은 이제 그 정신과가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년에는 좀 쓸쓸하게 일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제가 여기 사우스 다코타의 러시모 공원에 있다고 하는데 이 네브라스카의 하나였죠. 네브라스카, 네브라스카하고 사우스 노스 다코타 같은데 거기에 이제 동상이 새겨져 있으신 거고 그리고 링컨이 돌아가시면서 앤드루 존슨이 17대 대통령이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삐뚤게 생각했는데요. 결국 링컨도 훌륭하지만 메리토드 부인이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결국은 다 이뤄내지 않았을까. 물론 말년은 안 좋지만. 그래서 참 계획성 있게 메리토드는 어떻게 이런 일을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서전 아니 뭐죠? 위인전 아니 위인전. 책 속의 책에 메리토드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 메리토드도 좀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은 또 야사를 보면 사생활이 좀 복잡했다고 합니다. 사실 링컨 이거는 이제 미국에 살면 별로 안 좋은 내용인데 그리고 제가 링컨을 보고 좀 찾아보니까 말판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뭐 말단 거대증에 뭐 에어티 다이슨 생기 이런 거고 사생활 중에는 링컨이 또 매독에 걸려서 이런 두 가지 질환 때문에 링컨의 자식들이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책에 링컨에서 반대를 얘기하는 책들에서 소개가 돼 있어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우울증은 항상 평생 가지고 계셨던 건데 사실은 큰일을 하다 보면 사실 매일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때 정신과 여기 교수님들 중에 정신과 교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있으면 좀 상담을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넘어가서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링컨 센터, 링컨 마을 저기 센터가 있고 링컨 조각상이 그 안에 멋있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좀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본인의 의지가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결국은 링컨은 자기 마인드의 컨트롤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그 주변의 적한테 관용을 베풀었던 것도 속으로 얼마나 뭉들어졌겠습니다만 자기가 의지가 강했던 밖에 보일 때는 게으르고 그냥 뭐키 크고 그냥 뭐
그런 실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본인은 좀 안에서는 되게 단단했던 분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교수님들 혹시나 링컨에 대해서 총평하시거나 한번 말씀 전해주시고 있으면 주시면서 이제 이번 항설의 서재를 끝내려고 합니다. 원장님 어떠실까요? 아, 정말 저기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받았을 때 일단 책이 너무 작아서 조금 실망했거든. 대부분 큰 책만 보다가. 근데 읽어갈수록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이유가 첫째는 너무 이렇게 뭐 앞에서 여기 토론자 말씀들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평적인 얘기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아. 우리가 항상 그 위인전은 막 좋은 점만 보다가 보게 되는데 여긴 정말 포장 없이 난 이분이 이렇게 그 어떤 분좀 약간 뭐 이름 없는 집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막 많이 깡촌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다 그렇게 뭐 보면은 그 내각 같은 경우도 완전히 뭐 아사리판 아니에요? 거의 표현대로라면은 그런 걸 유전한 것도 대단하셨고 제가 큰 질문을 가졌던 거는 보면은 되게 무능력하게 많이 표현이 돼 있거든, 전체적으로. 뭐, 우유부단하지, 뭐, 그, 부인이 막 항상 싫어하듯이, 뭐, 이렇게, 복장도 그렇고, 뭔가 갖춰지지 않고, 이렇게, 스탠드하자는 모습인데, 결국은 뭔가를 이뤄냈던 그 모습. 결국은, 거기 나와 있던 거는 그냥, 이큰 뜻은, 미국이 분열되지 않길 원했고, 그런 수단으로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노예제도 해방까지 이끌어가는 과정을 약간 새로운 시각으로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정말 관심 있던 거는 우울증이다가 뭐 가정도 편안하지 않았지 또 가정사가 또 애들도 많이 그런 상황에서 또 얼마나 정적이 많았겠어요. 뭐 완전히 밑바닥에서 위에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많은 그 가문, 고정적으로 이렇게 노부란 가문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짓눌렀겠어. 근데도 끝까지 가서 결국은 본인의 뜻을 이뤘던 그 배경이 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데 어떤 뜻이 일치 않았을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들도 상황, 그다음에 본인이 뭐 이렇게 우울증 빠진 상황, 또 주변에 이렇게 아사리판인 그런 내각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생각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을까가 제일 관심이 있었고 거의 책 중간중간에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데이. 큰 뜻, 그것을 놓지 않았다는 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 그게 아니었나. 그럼 이분이 개인은 뭐였냐. 거기 나와 있듯이, of the people, get it 보고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처음 이 문장을 봤는데,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인데, by the people하고 for the people은 이해가 됐었는데, of the people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영어 자체를 잘 이해 못 했는데. 아마 인생을 한 60년 살아보니까 아, of the people, of the people 그 뜻이 이제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 휴매니티를 기본으로 하는 그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지구상에서 유지한다 그러니까 of the people 우리 어떤 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사람을 위한 거냐 우리 저기 뭐 표현을 좀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거냐 아니면 뭐 눈에 들기 위한 거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가치관이 결국은 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냐가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이 링컨 대통령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의 그 어떤 of the people이라는 그다음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모든 걸 통틀어서 자기 생각을 놓지 않았구나 그런 점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책을 앞에 갖다 놓고 항상 위안을 삼아요. 아 이런 분도 하셨는데 뭐 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되게 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뭐 저도 원장 맡고 한 4, 3, 4개월 동안, 그렇지 뭐 적지 않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 고민이 많았는데, 딱 그러면서 이분 보면 아주 편안해져. 그래서 저한테 힐링책이야, 힐링책. 이 자리에서 저번에 한번 내 부원장한테 말씀 이제 해서 우리 최 교수한테 감사의 뜻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철안정 교수님께 이런 책을 골라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원장님이 좀 행복하시고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링컨처럼 불행하지 않고 우울증에 안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향설의 서재를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김은숙 교수님한테 행설에서 제 사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